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시네아포드 23버전에서 나이프 툴에 문제가 좀 있다는 제보를 제가 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 제가 21버전을 먼저 보면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걸 먼저 보시고요. 이어서 23버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영상을 녹화를 했고요. 그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루프 패스컷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윗면에 엣지를 나누면 정상적으로 나눠집니다. 루프 패스컷 툴을 이용한 방법인데, 21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23버전에서 보시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루프 패스컷 툴을 이용해서 모드는 루프로 놓고 작업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리지가 않는, 네, 선택 영역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모드를 바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23버전이랑 22버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22버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1버전에서 22버전으로 바뀌면서 기능이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버그인지 좀더 알아보고 이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여드린 방법은 자르고 싶은 엣지를 그 자르고 싶은 면을 선택을 하지 않고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면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영역에서만 잘리도록 하는 거죠. 근데 루프 모드에서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드를 패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모델링 작업하실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시네포디 관련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